그러나 여기 거창의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창 주민들께서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내셨습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 개청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 결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해내는 나라가 별로 없을 만큼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거창 주민들께서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내셨습니다. 2019년 민주적인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서 거창 구치소 개청 결론을 이끌어내셨고, 반대하시던 분들도 절차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거창 주민들께서 모이면 그때 참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몰라서 못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진짜로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규정질서는 확실히 확립해야 되는 겁니다. 안에서 룰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한테 룰대로 해서 해야 될 임무 같은 건 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귀찮거나 뭐 문제될까 봐 안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본적인 방침은 다른 거니까. 예, 예. 이 사람들이 한국 있으면 어차피 반성하고 피해자한테 미안해할 사람들이거든요. 가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